존보이드 요즘에 또 떡상하고 있죠? 아 맞죠 네. 맞죠. 돌령이 포함된 또 삼보이드에서 하기도 했고 워낙에 예전부터 존보이드 초대석은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 진짜로요? 네. 이 오래된 게임에? 지뢰찾기 장인분인데. 그래서 오늘 장인분 프로젝트 존보이드 장인분을 모셨습니다. 듀파님 반갑습니다. 유튜브와 치직에서 롤과 종업게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듀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듀파님 존보이드 얼마나 해보신 겁니까? 지금 본 계정은 2600시간에서 700시간 다 돼가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부계정은 제가 비방 때 쓰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디까지 합치면 1700시간이니까 거의 한 4000시간이네요. 네, 4000시간 하면은 네. 존보이드가 원래 좀 오래 걸리잖아요 탈출까지. 근데 몇 시간 만에 탈출하신다고요? 존보이드가 원래 생존 게임이라서 글리치를 안 쓰게 되면은 네. 엄청 오래 걸리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글리치를 쓸 거라 가지고 네. 운이 좋게 되면은 20분? 20분이요? 네, 10분, 20분이면 운 좋으면 클리어가 나고요. 미쳤다. 운이 정말 나쁘면은 아마 1시간 좀 넘어가는. 와, 운이 나쁘면 1시간이 넘어가요? 네네.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닉네임이 어쩌다 듀파인가요? 전 듀파 하면 메이플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원래 이반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종교적 그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다가 한 일주일 뒤쯤인가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거 게이가 아니냐고. 왜요? 왜 게이라고 하는 걸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제 일반인의 숫자 1이니까 그리고 남들과 평범한 게 일반인이니까 그거에 이반한다 해가지고 이반이 또 이제 게이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와 아 그렇게 약간 오해가 돼서 좀 다른 걸로 바꾸자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또 롤을 좋아해가지고 내셔남작이 아무래도 롤의 가장 최종 보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작 쪽으로 이름을 좀 찾자 해가지고 듀크라는 닉네임을 했다가 듀크가 또 이제 선수 이름이랑 겹칩니다. 지금 감독님 이름이랑. 그래가지고 듀는 가져가고 싶은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 파이터로 하자. 어차피 메이플이 다시 뜨진 않을 거다 하고 아, 듀파로 했는데 근데 또 메이플랜드가 또 이제 떠가지고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자 골라주시죠. 맵은 뭐 고릅니까? 맵은 일단 처음에 보통 초보자분들이 로즈우드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를 많이 고르는데요. 네. 그 이유가 로즈우드에는 가까운 거리에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도끼 네. 파밍이 되게 쉽습니다. 탑 파밍도 되게 쉬워가지고 네. 소방차 있으니까 네 되게 쉽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는 근처에 또 거대한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털어가지고 물자를 많이 구하는 분들이 이제 리버사이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오늘 멀드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죠? 멀드로의 이제 기본 창고에서 혼자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다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드로가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맵이다 보니까 차가 좀 좋은 게 많이 뜹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GTA 하면 되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업 같은 경우는 엄청 초보자분들이 좀도둑을 많이 고르는데 저도 좀도둑을 고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존보이드에 대해서는 경험치작이라 그래요. 차를 운행을 하려면은 차 키가 있거나 차에 배선을 따야 되는데 배선을 따기 위해서 전기공학 1레벨과 차량 정비 2레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그걸 올리고 있으면 스피드런이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좀도둑 그 다음에 차를 운행할 때 속도를 좀 더 빨리 높여주는 속도감 네. 그 다음에 어두운 시야 저희가 이제 또 밤이 되면 많이 어둡잖아요 네. 그리고 탈출 모드가 시작이 되면 중간 시점쯤에 되게 어두워져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감기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등산 에어컨도 가져가 주시고 네. 민첩판으로 이제 좀 속도를 높여보죠 잠이 없는 거 이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부정적인 거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가져가긴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한번 해보죠 높은 갈증에 느린 치유, 느린 학습 아 더 배울 건 없으니까 그쵸 배울 만한 레벨이 없고 느린 치유는 어차피 잘 안 다칠 거고 아... 다쳐도 뭐 스피드런 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되니까요 네. 높은 갈증은 물병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챙길 만한 게 여기서 피공포증 남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건데 남이 없습니다 지금 아... 네. 그리고 이제 평화주의자 이게 지금 무기의 효율이 감소합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놀랍게도 무기의 효율이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치만 감소됩니다. 아~ 없는 경험치만 감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평화주의자도 되게 좋은 특성이고요. 네. 여기서 뭐 비체계적인도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네. 가방에다 물건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42의 특성 포인트가 또 남죠? 네, 챙겨주시면 되는데 용가방 가져가서 데미지 좀 높여주고 예민한 청력이 이게 좀 놀라운 건데 예민한 청력을 찍게 되면은 DC가 넓어집니다. DC야요? 네. 매너는 이제 나중에 총기를 얻었을 때 좀 쓸모있게 쓰려면 매너는 좀 있으면 좋고요. 튼튼함이랑 육성선수까지 가져가면 2포인트가 남네요. 남극이 사실 하죠.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 번만 하고. 좋습니다. 캐릭터는 이름, 성, 본인. 아, 제가 또 해도 되나요? 아, 네. 존자. 오!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오늘 얼굴을 다 가릴 겁니다. 예? 좀도둑이네요 진짜? 아 그럼요. 근데 가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 좀도둑이다 보니까 어두운 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에 맞게? 네. 어 좋은데요 지금? 저장 한번 해두죠. 네 좋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최종 목적 말씀해 주시죠. 최종 목적은 멀드로에서 먼저 차와
이제 근접무기를 구하고 네? 그 상태에서 루이빌로 갈 겁니다. 루이빌이 또 이제 존보이드의 거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려지는 곳인데 네. 여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백화점에서 탈출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아 탈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아 그쵸.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집에는 뭐 톱 말고 쓸 게 없네요. 그러니까 맨손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군요. 네 오네요. 벌써 오는데? 이거는 열어가지고 왜? 밀쳐 주면은 그쵸 밟아주죠 이거는. 카메라 더 오네요. 오늘따라 인기가 많은데요? 닉네임이 안 그래도 훈존잘님이기 때문에 엄청 먼데요? 시작 지점이 되게 안 좋은데요? 이 정도로 안 좋은 것도 처음이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좀비는 밀쳐가지고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글리치를 써가지고 좀비를 그냥 넘어뜨릴 겁니다. 방금 잘 안 보셨을 텐데 아 원래 이렇게 바로 안 넘어지죠? 네 이거 글리치입니다. 자, 생각보다 좀비가 저돌적이네요. 뒤로 가면서 열심히 넘어뜨려보자. 그러네 이게 바로 그냥 그거 그 무슨 뭐 격기 기술 같아요. 바로 와사바리 걸어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세간에는 무술이라고 또 알려지는 기술들인데 근데 지금 네. 무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근처에서 차를 구하면은 베스트긴 한데 또 차를 구했을 때 기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예. 저희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기름이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 씨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 이거는 버그를 또 한번 쓰죠. 예. 자, 두 번째 버그입니다. 이거 지금 버그거든요. 이거 뭐예요? 여기 있으면 부적인가요? 네, 부적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으면 공격 못합니다. 차량이 V자가 됐을 때 맞네. 저를 못 묵니다. 저기 있습니다. 개좋네 이거. 네, 근데 또 암울하게 지구력이 깎였네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원래 쉬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바닥에 앉고 의자 같은 데 있어서 휴식 누르면은 지구력이 네. 두 배로 찹니다. 이 역시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버그가 좀 있네요. 아 그쵸 그쵸. 네. 이러면 될 것 같긴 한데? 무기가 떴거든요. 오 기적적으로 무기가 떴어요? 계속 갔을 때. 오케이. 방금도 이제 평캔이라고 스페이스바를 중간에 공격 딜레이 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두 대가 때려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막 이곳으로 걸어가기 키를 이용하면은 네. 방금처럼 나무를 돌파해요? 지름길로 안내를 해줘. 좀비들은 부딪히고 저는 안 부딪히는. 그래서 나무에다가 좀비를 껴놨으니까 아 지금 껴서 못 오고 있구나. 네 슬로우 걸려가지고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뭔가 버그가 다 나오네요 진짜. 아 그쵸. 그리고 이제 슬슬 평캔을 다 보여줬으니까 두 번째 버그로 가볼까요? 네. 소리 들으셨나요? 밝기가 원래 이 소리로 나야 돼. 근데 밟으면서 밟는 모션에 Alt키를 한번 돌려주면 무기 데미지도 바뀝니다. 아 네, 밝기 모션인데 그럼 데미지가 두 번 더 가는 거예요? 아 그쵸. 아까 평캔 보여드린다고 이걸 안 써서 네. 소리 들리시죠? 다르네. 밀대로 때리기 때문에 아 이제 밀대가 또 내구도가 있고 무게 데미지도 낮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기름 없으면 큰일 나죠. 상태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 차가 저를 살릴 차인가요? 아니 그만 넘어져봐 친구야.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 되게 이거는 오히려 앞에서 자 과연 중요합니다. 일단 문이 열려 있고요. 된 거 같은데? 배선 따기도 이렇게 여러 번 눌러주면 어 뭐야 한 번에 따졌어. 아, 기름이 있는 겁니까? 그냥 뱅뽀 아니에요? 나이스. 오 있네. 아 시동 딱 걸면 나오는구나. 또 이게 전부도 판정이 후드만 안 박으면은 차가 멀쩡해요. 오 그래서 일부러 옆으로 치신 거구나. 그렇죠. 멀티버거 갈게요. 시동 끄면은 물리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우와 그냥 돌파가 됩니다. 버벅여야 되잖아요 봐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얘를 박아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멀티는 여기서 시동을 끄면은 안 맞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좀비가 밀쳐 나옵니다. 우리네. 그냥 계속 몰아가지고 어차피 많아도 뭐 뒤로 치면은 아, 속도방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해요. 와, 이거 혼자 상대했다 치면 합법이네. 이게 원래는 안 밀려요. 그래도 특성에다가 좋은 걸 넣었죠. 속도방. 좀 아쉬운 게 기어다니는 좀비는 모드가 없으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고 있으면 애들이 기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물려주면 돼요. 느리니까? 네. 이거 한번 했다가 인성 파탄자냐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네. 좀비들이 인권도 지켜달라고 하고 좀비한테 인권이 어딨나요? 그렇죠. 혹시 가족?
이 만약에 감염이 되는 거. 제가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살아야죠 일단. 그다음에 탄체로 원래는 무기가 안 써지거든요. 근데 지금 치죠? 무기가 있단 소리예요. 원래는 여기서 밀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밀쳐진 모션인데 네. 여기서 알트키를 아까랑 동일하게 누르면은 이거 때 때리거든요. 밀 때 데미지가 낮아가지고 이게 부셔질지 모르겠는데 부셔지면은 뭐 럭키빅이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오! 한 마리? 이럴 거면 그냥 열 걸. 삽이 나오긴 했다. 괜찮나요? 세스랑이랑 삽 정도면 나쁘진 않죠? 이게 좋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거 끌렸네요. 맞다. 창문 끼고 왔네. 에이 가만! 근데 귀엽지 않나요 준비대? 예? 네? 예? 한 번만 해. 와! 야 이거 찌른다 생각하니까 좀 야 살벌하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기를 얻고 어디를 가냐. 일단 이 차는 버려야죠. 소방차한테는? 일단은 들고 갈게요. 소방차가 기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네 진짜. 비슷한데요? 아니면 이 기름으로 가볼까요? 가보죠. 그래서 길이 멀죠 근데? 멀죠. 주유소가 있긴 한데 주유소에 연료를 공부할 텐데. 이거는 신나게 잡아보자고요. 아 그냥 어그로 끌어서? 네. 여기 차가 많아서 다 시험해보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 하나 때문에? 차가 많아서요. 그죠? 네. 전부 다 해보려고? 네. 기름 있는 걸 구하면은 그대로 게임 끝나게 됩니다. 형태로 잡아볼까요? 형태로 잡아볼까요? 근데 진짜 이 비주얼하고 삽 들고 있으니까 진짜 좀 똑같긴 하네. 빡김 할게요. 네, 빡김 가겠습니다. 진짜 초스피드로 가보시죠 이러면. 네. 원래 실력 보여주시죠? 아 그럼요. 진짜 웃으시는데. 평캐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왜 죽었냐면요. 네.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무기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럼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손 한번 들어주시죠. 부상초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죽어있는데. 오! 저예요. 아! 이거 좀 스포츠카에 오히려 좋아. 앞에 안 박는단 말이야. 아니 설마 또 가다가 앞에 박아가지고 엔진 터져가지고 끝나진 않겠죠. 그럴 리가. 이제는 진짜 찐 실력으로 갈 거고. 존보드 4000시간을 했는데 스크래치? 와 저기 좀비는 눈 쳐다니는 애들도 있네요. 아 그쵸. 좀비 무리라 그래가지고 저런 데에는 이제 좀비 대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비 대장이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걔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약간 연예인병 걸린 좀비라고 하죠. 리더십 있는 척하는 좀비. 아 그쵸. 있는 척만 하는 거죠. 뭔가 센 척하고. 아 그쵸. 나 내려서 잡겠다 하고. 형 캐니니 뭐니 하고. 저한테 왜 그러시죠? 쉽지 않네 여기. 이제 분기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그쵸. 분기지랑 탈출 지역으로 바로 다 달리고 좋습니다. 사실 분기지에서 총 한 자루만 나오면은 총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알을 없이 쏠 겁니다. 그것도 버그인가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운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총이 안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아 이제 군기 갑니다. 어떤 총이 나올까요? 산탄총 나오면 끝나요. 그래요? 네. 최고예요 그게? 아 끝납니다. 역시 좀비물에선 산탄총이긴 하죠. 운용무전기가 필요하고요. 얻었으니까 나왔네요. 우와! 딱 나왔어요 산탄! 이제 진짜 초대석 시작인가요? 고생해요. 이게 내 총알이 좋네요. 얼마나 했나요 지금? 총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를 되게 부르는 말이 많아요. 장풍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죽인 거거든요. 장풍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장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설마 총알이 안 나가고 그냥 저거로 죽이는 건가요? 네. 이거로? 네. 근데 총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원거리 판정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준비. 원래는 안 그런데 지금 버그 이용해서? 아 그쵸. 커맨드를 이용하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길이 다 뚫릴 거예요. 얘들 여기서 이제 쏘면은 뭐야 지금 탄체로 이게 되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뭐고? 우와! 아니 이거 하는데 왜 산탄총 소리가 나죠? 바쁘게진다 지금. 뭐 누르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랑 알트랑 컨트롤이랑 이동키인데 계속해서 뭐 이 상태로 뒤에 따라하는 것들도. 원래 이거 뒤에 안 싸져요 근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또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러 번 잘 누르다 보면은 글리치에 통달해서? 네
차량 뻥을 내는 건데. 와. 1번에 타 있는데 1번이 아니라 전 좌석에 타 있는 판정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로 갈아낄게요. 네. 열려 있으면은 바로 탈출하면 됩니다. 뭐야 이건? 기름은 엄청 마른데 차 상태가. 네. 이게 더 좋습니다 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름은 빵빵해요. 이대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제 엔딩 보러 가는 그 장소로 가는 건데 백화점에도 준비가 많을 거다 라는 점이 있죠. 지금 저희가 엄청 외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보신지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 인구가 그만큼 비례하니까. 네, 근데 그거 다 잡고 있으면 킬수는 많아지겠지만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긴 이게 막 모드 하면은 막 새로운 지역도 있고 막 그래요. 새로운 지역 있고 난이도도 좀 더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모드 맵을 넣어가지고 좀 더 어려운 곳에서 스타트를 하긴 하거든요. 대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대구 맵이 진짜 안 좋습니다. 아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다기보다 지루합니다. 아 맵이 똑같은 게 반복이라가지고. 레포대 마냥 탱크 이런 특수 좀비는 없죠? 모드에.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나중에 가는 좀도 한번 탈 없어서. 특수 좀비만 어려운 것만.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라우어라고 클리어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라우어 버전도 있어요? 네, 라우어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넣으면은 애들이 좀 재밌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본 목적지라 가지고 군용구 좀비도 구했고. 그게 없으면은 헬기가 안 와요? 네, 아예 신호 대치 못 보내요. 그 탈출 루트가 헬기밖에 없나요? 탈출 루트 헬기밖에 없죠. 원래는 안테나까지 설치하는 버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군용 적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애들을 다 잡아야 돼요. 여기서 경적을 한번 올려줄게요. 지금부터는 좀비가 그렇게 무섭지 않죠? 그쵸. 이건 좀 무섭네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게 백화점 꼭대기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꼭대기입니다. 맞죠? 네. 네. 그럼 결국 내리고 가야 되네요? 아 그쵸. 이제 이거부터가 이제 진짜죠. 야 범위 봐 미쳤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코너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올라갈 때거든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일단은 먹어주고요. 배고프니까. 몇 층까지 있나요? 지금 저희가 2층이잖아요. 여기가 3층이고 4층 됐고요. 아 순식간에 4층 왔네요. 4층이 꼭대기예요? 5층이 꼭대기입니다. 아 5층. 뭘 집은 건가요 지금? 드럼통 집은 건데 네. 일단은 응용 가능한 버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여기서 탈출 트래커를 열면은 네. 여기가 이제 탈출 지점이거든요. 헬기가 오는 지점. 네. 탈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좀비가 엄청 많이 몰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버그로 플레이어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드럼통을 배치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무적입니다. 이런. 네? 정확히는 좀비가 저를 인식 못합니다. 봐봐요. 네. 오. 이렇게 됩니다. 예상이. 이렇게 되면 근데 저희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 오늘 글리치 많이 보네. 이게 게임 내 시간 3시간을 버티면 되나요? 네. 그럼 대강 몇 분인가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엄청 막 들이닥치진 않네요 대이. 아 엄청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문 다 닫아놔가지고. 아 그럼 얘들이 지금 문을 부수고 있는 거군요? 네. 이름은 잘 모르겠네. 와 온다 이건 이제부터 글리치 뻥나면 죽습니다. 이따가 비 오고 환경 악화되고 하면은 안개까지 끕니다. 아, 무조건 껴요? 네, 탈출하면 무조건 끕니다. 그 창을 띄우기 전에 무한 슬라이딩 한번 해보죠.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네. 근데 이제부터가 빡셉니다. 어두워지고 안개 끼고 비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들은 여기를 알고 오는데 저는 얘네가 오는지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쏜다 해도 여기는 안 맞기 때문에 바닐라의 단점입니다. 이거 층수 구별이 안 돼요. 무조건 올라와야 되지만. 그럼 이제 바닐라라고 하면 이제 그냥 순정 상태입니다. 게임 모드 없이. 잠시만요. 아니. 아 헬기 소리 들리네. 네. 아 비에 젖는 것도 그 디버프예요? 네. 비에 젖으면은 감기나 그런 것들이 좀 걸리고 확률 높아집니다. 무한 슬라이드를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대로 가서 탈출 위치 가면은 네. 이게 나오네요. 자 무한 슬라이드 안 하겠습니다. 아 그냥 무난하게 그냥 끝내시죠. 아 진짜 영상 각이라고 했어. 아 그래요? 네. 자 고인물의 마지막 기술. 뭐야? 어?
딜을 안 받나요, 그러면? 다 받았는데요? 자, 탈출할게요! 아니, 왜 다 맞아요? 아, 와, 오늘 사고 그래도, 많이 날 뻔했네. 그래도 큰일 났으니까. 프리들 다 막혀가지고 귀엽겠네,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존보이드 국내에서 그린리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듀파님 오늘 모셔봤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롤 종합게임으로 많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